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결국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이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더디다. 요기에 대한 격차. 결론적으로 뭐 돈으로 조금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하방에 대한 악재에 대한 반응의 흐름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장중에도 그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 그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플러스로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쿠오모 뉴욕 네네, 주지사가 뉴욕 주지사. 이제 항체 실험을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면서 그 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 바이오가. 그 미국 쪽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올라갈까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지금. 심리적인 거죠. 네네. 이게 그 심리적인 거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미국 쪽에 그 쿠오모 쪽이나 이런 발언들 때문에 장중에 플러스로, 시간 외로 플러스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사실은 반등을 좀 모색을 했었던 흐름이에요. 네네네. 물론 이제, 근데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의회가 네. 중소기업 대출 한 거 있죠. 그게 좋은 걸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중소형 기업들이 네.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에서 3주 정도라는 게 통계치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네. 어... 이게 비용 나가고 하면 현금이 없는 거예요. 뭐 한 달 안에는 다 소진된다는 얘기네요. 중소기업들. 그러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3,500달러를 그 비용이었거든요. 고용비용. 근데 그게 이번에 갑자기 후훅 늘어나면서 2,200만 명 신규 실업수당 총건수 하면서 늘어나면서 그 돈 줘야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건 이제 그거고 나머지 것들. 네. 기업들의 비용 자체가 급격하게 이게 그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비용을 좀 받아서 움직였었는데 그게 금방 한 달 만에 끝났죠. 그러게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야 얼마나 나쁘면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그 미국 쪽의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셀이죠. 러셀이천 지수의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의 계속적인 하락은 그 에너지 업종들의 신용 리스크는 당연히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일단 롤러볼 뒤면서 뭐 좀 이게 좀 23달러로 다시 올라온 건 기분 좋은 건데 네. 또 거기서도 6% 빠지고 있죠. 네네. 네. 근데 과거에 보면 재고 차익 거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 15달러에 지금 현물이 선물이 지금 만기니까 거의 15달러가 현물일 가격이잖아요. 15달러에 현물을 사서 한 달만 버티면 이거 빠지기 전에 네. 6월물이 25달러였거든요. 한 달만 버티면 25달러에 팔 수 있네? 10달러 배럴당. 그러면 보통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해치 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를 현물을 사고 그 다음에 6월물을 매도를 쳐요. 그러면 그 차익 거래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저장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조선 한 척에 이제 저장하는 게 하루에 4천만 원 정도, 아니 4만 달러 정도가 그 걔네들 이제 비용이에요. 네. 빌리는 비용. 네, 네. 예를 들어 그 현물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유조선에 저장을 한 다음에 한 달만 버티면. 우리 쉽게 말하면 존버하면. 네, 네. 버티면 25달러에 팔 수 있네. 그렇죠. 자, 근데 왜 안 할까요? 예. 그러게요. 이미 이제 일부는 했고. 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왜 그러냐면 저장고가 없나 이제? 저장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6월 달에 이거를 갖고 버텼는데 네. 매도를 해야죠. 네. 현물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팔 때가 수요가. 예.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식으로 슈퍼 콘텐고가 이어져 버리면
이거는 수요단이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이제부터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더 확대가 되면 이거 진짜 수요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네요. 다음 보도 보면 6월물이 지금 현재 23달러까지 빠져 있는데 7월물은 한 28달러 지금에서 좀 밀려가지고 네. 27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흐름도 좀 있거든요. 이게 보통 롤러 버티면서 이게 근월물이 쭉 밀리고 네. 원월물은 슬슬슬 밀리고 네. 그럼 콘텐츠가 좀 더 차익이 네, 벌어지고 그쵸, 그쵸. 이게 좀 줄어들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든다라는 예. 게 이제 보여지면 그때가 이제 유가 바닥. 이제 그런 식의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줄어드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는 참 용물이에요. 근데 유가뿐만 아니라 네. 금도 그렇고요. 금은 계속 최고치여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근데 금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예전에 남유럽 사태 때 네. 35분이니까 네. 조금만 네. 남유럽 사태 때 금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금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요. 왜? 또 너무 올라 뭐, 아니,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갑자기 막 올라가다 보니까 남유럽 국가들이 중앙은행이 또 보유하고 있는 그 금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현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품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러가 약세가 보이면 국제유가 올라가고 금이 올라가고 이런 거라고 정형화된 이런 거라기보다는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많은 그 변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선물 시장이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네네. 누군가가 잃게 되면 누군가가 버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나는 벌 수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손실 나는 거거든요. 근데 손실 나는 사람들이 해외에 유수의 헤지펀드들이라면 그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채널K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유가 얘기도 했고 금 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것저것 살펴보더라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뭔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약간 조금 이렇게 주춤한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걸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위아래의 아래의 신뢰감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종목 간의 움직임을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더 밀릴 요인이 발생을 하면 채널K에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좀 살펴드려야 되겠네요. 크게 밀린 건 없어요. 1900선에서 한 1.5포인트 정도 좀 내리면서 좀 1900선 지키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내일 좀 기대를 해보죠. 16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189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637선에서의 마무리가 오늘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기전자 밀린 거 보시면 아 외국인 또 팔았겠지 싶으시죠? 예, 맞습니다.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현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